방아타령 배워볼까? 허이후 방아타령입니다. 방아요 방아타령. 거기서 저기 차례표에서 방아타령을 찾아갖고 32페이지 찾아보시오. 참 바이브레이션이 좋단 게. 허이후와 방아요 시작. 허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떨구텅 똥 잘 짓는다 시작. 떨구텅 똥 잘 짓는다 허이후와 방아요 넘고 허이후와 방아요 이 방아가 네 방아가 태공허 조자하기로다 이 방아가 네 방아가 태공허 조자하기로다 허이후와 방아요 하나 넘고 허이후와 방아요 떨구텅 똥 잘 짓는다 떨구텅 똥 잘 짓는다 허이후와 방아요 넘고 허이후와 방아요 대구라 천왕신원 대구라 천왕신원 예복 떡으로 왕허였은지 예복 떡으로 왕허였은지 남기간이 중알손가 남기간이 중알손가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떨구텅 똥 잘 짓는다 떨구텅 똥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옥빈 호강한 비절른가 옥빈 호강한 비절른가 가는 허리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넘고 허유와 방아요 떨구텅 똥 잘 짓는다 떨구텅 똥 잘 짓는다 허유 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길고 가는 가는 개대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허리를 보니 조한궁 여태 돌런가 조한궁 여태 돌런가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떨구덩 똥 잘 짓는다 떨구덩 똥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구나 허유와 방아요 처음부터 회까지 한번 붙여서 예. 눈스톱으로 해봐봐 허허유와 방아요 시작 허유와 방아요
허유아하 해도 돼. 허유아하 해도 돼. 옥타브 위에서 해도 되고 밑에서 해도 돼. 허유아하 해도 허유아하 해도 돼. 시작. 허유아방아요. 허유아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왕궁 여태 돌는 가 어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사람 맞아.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왕궁 여태 돌는 가 해야 시다.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그래요. 남자 여자 갈라서 한번 해보자. 남자 참 갈라서 해봅시다. 남창 여창으로 갈라볼게. 그래 내봐봐. 요요셋셋셋 시작. 청을 좀 높여. 여자는 높여. 여자들은 조금만 더 높여볼까? 여자는 좀 높여. 안 높이고 싶지. 녹작지근은 이렇게 하고 싶잖아. 선생님 목이 아파서 높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높여봐. 높여봐. 해봐. 시작. 허유와 방아요 시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떨구동 동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잘한다고 얼레얼레 했더니 틀려보네. 세 번째 박스 나와야 돼. 시작. 대구라 천왕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 남기라니 중알송가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 덩잘 짓는다
너무 길어. 길고 가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소안궁 곁에 돌런가 어유와 방아요 떨구덩 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남창 초왕궁녀가 더 맞아 초한보다는 초왕 초왕 초나라 왕의 궁녀 초왕궁녀 초왕궁의 궁녀란 말이요 초한이 아니라 초왕 초왕궁녀요 근데 초한이라고도 하는 게 그 초나라 한나라가 같이 그때 막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랬다는 초한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초왕궁녀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초왕궁 초나라 왕궁의 궁녀에서 초왕궁녀요 초한궁녀가 아니라 초왕궁녀 거기도 고사가 있어요 초왕궁녀라 해야지 돼 그리고 궁인도 되고 궁녀도 돼 초왕 궁인도 되고 궁녀도 돼 초왕 궁인 그러니까 궁인도 되고 궁녀도 돼 궁녀로 열어주는 게 더 나아 더 나아 열어하는 게 초왕 궁인보다 솔직히 말해서 궁에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 저기 뭐야 여자만 있는 거 아니고 남자도 있는 건데 허리라고 했잖아 허리 그러니까 궁녀가 맞지 초한 궁녀의 초왕 궁녀의 저기 태도지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그걸 말하지 남자를 늘씬한 여기 요요요 개미어린이 남자를 그렇게 말하지 나노 초왕 궁녀 태도라 태도를 그러니까 이거 그 건전 가사가 건전가요 초왕 궁녀 태도가 건전가요 같아 건전가요 가사 같은 왜 뭔가 좀 그런 느낌 초왕궁녀 태도를 방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초왕궁녀가 있잖아 허리가 그냥 철렁하니 그냥 정말 그 우민 우민을 생각해 봐 우민 우민을 박간디 저기 뭐야 그 저기 초왕 폐왕별이의 그 우민을 생각하면은 딱 돼야 그렇게 그런 궁녀 그런 여자가 참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자를 말이야 말로 표현하면 이제 태환 초왕궁녀 자태런가. 네, 자태런가인데. 자태가 더 근데 여기서는 태돌런가로 해. 근데 태돌런가. 지금 이제 그 태도라는 게 그 자태로 가지고. 그 자태인데 그 태도라고 한 것이요. 태도가 태도. 자태가 되나. 자태가 더 나. 근데 초왕궁녀 자태런가. 대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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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훨씬 나. 허리에서 뭔가 탁 이미지가 참 초왕궁녀라고 하면은 천어지 그놈을 딱 드러내놓고 하면은 은유적으로 태도랑 초왕궁녀 태도 아 허리가 쏙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야지 그놈을 갖다 허리라고 딱 집어주면은 그거는 천박이 아주 극치여 전부 다 그걸 감추고 이렇게 은은하니 짐작을 가서 가야지 그리고 내가 왜 우민을 거다 들이댔냐면은 초왕궁 그 초왕이 바로 그시기 저기 뭐야 그 항우요. 근데 그 항우의 그 애인이 그시기 우민아녀. 우민이니까 그 폐왕별이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별이 그 폐왕별이에 나오는 그 사람이 우민이요. 장국현이요 장국현. 아니 그게 거기에 나오는 예 그 그 폐왕별이에 나오는 그 여자 역할이. 그렇게 그 원래 우민 역이라 우민이 그렇게 초한 궁녀라면 초나라 한나라 시대의 궁녀로 가니까 예, 그리고 초나라 한나라로 가갖고 범위가 너무 넓어져버려 차라리 항우의 부인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항우의 부인을 생각을 하자고 우민을 우민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태가 고고 그다음에 그 저 비운에 그 이루 그인 그 사랑을 다 저기에 갖고 뒤에 가서 그 서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비운의 그 저기 뭐야 왕비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애석해 하는 거요. 그러니까 다 거기다 비유를한 거요. 그러니까는 초왕 궁녀라고 해야지 돼. 항우보다 하루 먼저 죽잖아. 내가 죽어야 당신이 싸운다. 싸운다 해서. 해가지고 먼저 죽잖아. 자진을 넣잖아. 응? 그 저기 그 우미인이 우이가 자진을 내버려 자기 남자가 탁 자기 하기 위해서 그 영웅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그냥 열려있면서 또 저게 충절이 있는 여자요. 열려고 충절려고 열려고. 참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